성실함을 무기로 고창군에서 2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중국에서 온 그녀. 책임감, 성실감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되게 멋져요. 고창군 최초로 공무원이 된 결혼 이주민 유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창 권창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유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일터. 중국어 통역과 안내원 일을 해오던 유연 씨가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지난해 유연 씨는 고창군 이주민 중 최초로 공무원이 된 건데요. 엄청 기쁘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죠. 가족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중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족들도 엄청 좋아하고. 중국에서 한중 무역학을 전공한 유연 씨. 국내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중 남편 정재우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딱 여기 와서 보니까 회사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뭘 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또 답답하고 이게 제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국어인 중국어 통번역 일이 유일. 의미 있는 활동이었지만 늘 갈증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 꿈을 계속 찾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주민과 그 가족을 돕는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주인공. 당당히 결혼 2주 여성 공무원의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한국 문화 적응도 참 잘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성실감도 있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다문화가족 전담 행정직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일도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이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체험실 여기 이 체험실 지금 물건이 들어갈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공간이 사실 이제 면적에 크게 이제 여유가 없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사를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이 부분은 찢어져도 상관없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그 우리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회의실은 2층에 좀 겸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이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주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공간이 되겠죠. 서로 의견 주고받고 했기는 했는데 실제 설계할 때 반영돼야 잘 될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모인 곳이라면 유연 씨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주민들과 공무원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죠. 특히도 결혼 이민자들이 여기 타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 자기의 꿈이 있어야 되고 자기 할 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꿈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이거 서류를 제출하면 저한테 와요. 이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 입학 신청을 해야 돼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그려보지 못한 이주민들이 선택지를 넓혀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계획 있으니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말이 부족하니까 검정 조시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학도 갈 수 있죠. 한국 사람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능력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되는 거고 되게 멋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보며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품게 되기를 유연 씨는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개발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주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이 반겨주는 보금자리로 돌아온 유연 씨. 할로. 이거만. 이거만 봐. 퇴근하기 무섭게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 만드는 거는 항상 맛있다고 해요. 근데 아빠는 안 그래요. 공무원 생활 1년 반, 바빠진 만큼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커졌습니다. 왔어. 유연아, 아빠 왔어. 드론 방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남편까지 세 식구가 드디어 모였네요. 사랑에 매서운 추위를 겪었던 재우 씨와 재우 씨의 듬직한 어깨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었던 유연 씨. 사랑에 콩깍지가 단단했죠. 예쁘고 뭐 착하고 안정감, 믿음, 그게 믿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귀한 막내딸보다 20살 많은 사위를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흔할까요? 어떻게 저 결혼 승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중국말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갈 때도 진짜 아빠 엄마한테도 잘하고 막 하니까. 그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고. 그거 말하기 배 형 거. 자기 소개 해봐. 자기 소개 시작. 大家好, 我叫郑轩. 근데 자기 소감했네. 아니 그 그것들 계속 계속해 다시. 我演讲的题目是希望新冠病毒快点消失. 얘는 공짜로 중국어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 뭐 엄마는 못하는 사람 학원에 가서 돈 내고 사는데. 그나마 느긋하게 가족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저녁 식사 시간. 부자가 식성도 꼭 닮았네요. 9년 전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고 서로의 손을 놓았다면 평생 맛보지 못했을 행복입니다.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잘해야 돼? 이게 결과가 중요하진 않아, 유연아. 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보지 말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참여하는 그 자체가 그렇지. 중요한 거야? 그렇지. 한상 최하의 보기에 괜찮다고. 겉이잖아. 그 겉 뭘로 표현하죠, 우리? 好吃的. 맛있는 거. 늦은 밤 유연 씨의 열정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은 사실은 중국어밖에 없어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중국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저한테 기쁨과 보람이죠.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친 덕분으로 여기 오면 즐겁고 배부르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중에도 그 열성적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그 기능제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벌써 6년째 재능 기부 중인 유연 씨. 이게 다 잊어버리셨다고 하니까 我们也一样. 정말 주변에 좋으신 분들 많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남한테 도와주는 것도 잘하시고. 저도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저도 그분들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아무리 바빠도 저는 나중에 계속 하고 싶어요. 한국 생활 9년.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당당히 다른 이주민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베풀게 된 그 유연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빠, 엄마 非常想你们。肺炎结束以后，嗯，我们马上就回中国。姥姥姥爷非常想你们。사랑해요.